지금 누가 죽었다고 말한 것 같은데 누가 죽었어요? 별일 아닙니다, 사장님. 최 실장은 나서지 마세요. 김비서, 말해봐요. 사장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난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요. 올라오자마자 다시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?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어요? 실은 뭐 하세요?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셔? 네. 다행이네. 피곤할 텐데 그만 들어가지. 김 여사, 더 하실 말씀 있어요? 김비서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. 간섭이라니? 김비서 지금 난처해야 하잖아요. 난 누가 죽었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. 김비서, 어머니 아프신 거 말고 뭐 별다른 일 있어? 아니요, 없습니다. 들으셨죠? 아무 일도 없다잖아요.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, 사장님. 그럼 먼저 올라갈게요. 미련하게 아버지를 말하려고 그랬어? 은희 아버님 일 알고 계셨습니까? 내가 아는 게 중요해? 지금 김비서가 잘릴 뻔했는데. 김회사가 다시 물어봐도 절대 얘기하지 마. 김비서 일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. 지금 김비서 난처해야 하는 거 안 보이세요? 사장님, 좀 전엔 죄송했어요. 아니에요. 내가 잘못 듣고 괜히 김비서를 곤란하게 했어요. 그래, 어머니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? 아, 네. 지금은 괜찮으세요. 근데 왜 다시 집에 내려가려고 그래요? 엄마 모시고 오려고요. 엄마가 인천 정리하는 대로 오신댔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지금 모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래도 이것저것 정리하면 시일이 좀 걸릴 텐데 좀 더 기다려봐요. 네. 괜찮아? 소문 말이야. 사람들도 참 웃겨.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. 부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? 내가 김비서 일에 모르는 게 있는 줄 알아? 아깐 고마웠어요. 근데 다음엔 안 그러셔도 돼요. 아버지 일 사장님이 아셔도 돼요. 김 여사가 알면 또 해고당할 텐데. 아버지 일 때문에 호텔에 피해가 간다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. 그런 걸로 호텔 안 망해. 김비선, 어머님이나 신경 써. 아이고, 아이고. 국밥집 문 닫은 이게 허전하시지요? 응? 저만 그만두면 되는 일인데 죄송해요. 도간의 국밥집에 은희 언니 안 계시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랑 마찬가지요. 응? 은희 언니 없으면은 지가 벌써 가게 문 닫고도 남으시오. 은희 언니, 이러면 어떡하시오. 지가 삼봉이고 순덕이었는데.